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자, 지금 변동성이 아주 확대가 되면서 이제 배당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러간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흘러가는 게 조정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조정은 언제든지 있는데 지금은 그 조정을 조정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좀 분기점에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원래대로라면 뭐 반등을 좀 줘야 될 자리에서 아무래도 연휴가 끼다 보니까 반등을 못하고 하락을 했고, 여기서 2400포인트가 지지될지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수급이 외국인들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본다라면, 그러면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2500이 좀 멀어지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2480포인트대에서 2500을 바라보는 것과 2420포인트대에서 2500을 바라보는 거는 좀 상당히 그 격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조금 흐름 자체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하락을 넘어서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연말까지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 모멘텀이 부족할 것이고 갈수록 증시는 어떤 안정적인 종목을 좀 찾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실적 대비 저평가 관련된 종목분들 혹은 배당을 좀 높게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고 있는 것도 주가가 그동안 먼저 하락을 했었고 실적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기아 같은 경우가 상승 전환되기도 하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강보합, 약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 관련해서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은행주들, 보험주들, 특히 보험주들이 오늘 일부 종목군들 중심에서 상승 전환하는 것도 어쨌든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규제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됐습니다. 음식점군들 연초에 가격 인하 비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인하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실적에 영향은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KT 같은 기업들 혹은 농심이라든지 뭐 KB금융 같은 기업들은 좀 배당이 높고 실적 나쁘지 않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조금씩 모아가신 전략 연말까지 아직은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주 연말까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KT와 KB금융, 농심 최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사우디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주 많은 분들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시장이 이제 순환매가 되게 짧다 보니까 접근할 만한 섹터라는 종목이 상당히 조금 없는 상황인데 이제 네오시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길게 할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뭐 네오시티 관련된 종목들 같은 흐름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SY가 4.7%, 히림이 3% 정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네오시티를 준비한 이유가 우리가 그 추석 연휴 있었지 않습니까? 추석 쉬는 동안에 10월 3일 날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사우디 그리고 UAE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 일정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을 좀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네오시티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MOU를 체결한 상황인데 MOU는 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인데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이 MOU에서 확정 수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어쨌든 이 그 사우디 그리고 UAE 쪽이 어떤 확정 수주가 될 만한 그 뉴스 확정이 될 만한 어떤 언급이 대통령실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네오시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슈 그리고 호재가 되지 않을까를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빈살만 방한 당시에 40조 규모 그리고 26개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그 사우디가 이제 그 방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방산 협력 회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협력에 대한 강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되면서 어떤 확성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그 전부터 조금씩 나왔었는데 어쨌든 반갑게도 이 뭐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사우디 관련돼 가지고 네오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이죠. 그때 당시에 어떤 그 MOU가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S-Oil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롯데건설하고 EPC 계약을 당시 체결했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한국전력, 남부발전, 뭐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우디 쿠펀드하고 한 사업비가 65억 불로 이제 추정을 그때 당시에 추정을 했었는데 그린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MOU가 체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MOU지만은 이 공장 건설이 이제 확정 계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봐지고요. 그리고 뭐 DL케미칼 같은 경우는 합성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 투자부와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확정 계약으로 넘어갈 만한 어떤 이 수주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방송 초반에 언급을 드렸지만 하락 종목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우위를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테마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한 어떤 테마 섹터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월 달에 UAE 그 국빈 방문 당시에도 300억 불 정도 뭐 투자에 어떤 MOU가 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에너지, 방산,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좀 리스트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시장의 어떤 하락세,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리스트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금양 그린파워, 히림, SY, 뭐 신스티, 미코 바이오메드, 뭐 에스코넥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 특수와 관련해서 관련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금양 그린파워, 히림, SY, 신스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유한양행을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레이저 팅립 관련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폐암 치료제, 미국에서 1차 치료제 선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 1차 치료제하고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 이렇게 치료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첫 번째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적용 대상 범위가 많아지죠. 하지만 이제 암이라는 게 바로 치료가 안 되면 아마 약의 내성 효과가 생기게 되면 이제 2차 치료제로 넘어가고 또 그것마저 내성 효과가 생기면 3차 치료제로 넘어가죠.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1차, 2차, 3차로 넘어갈수록 적용되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치료제 정도에서 1차 치료제로 좀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한 그 매출 급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연휴 동안에 연산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내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 1차 치료제로 변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얀센한테 로열티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올 텐데 이게 성공적으로 적용을 한다라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 한 8천억 정도, 8,400억인가요? 그 정도 로열티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전체 금액을 치면은 그리고 판매가 계속 늘어날수록 관련된 또 수입 그 로열티가 또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얀센의 결과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시장이 어떤 큰 흔들림이 없었다라면 최소 뭐 한 20% 이상은 갈 수 있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물 상단도 좀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한 10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7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여행 레이저 진입 긍정적인 임상 결과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 선저가는 7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저도 바이오 쪽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엑세스 바이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엑세스바이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있지만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가 2만 명을 넘어가게 되면서 뭐 7월 달 대비해서 뭐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방 정부에서 4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뭐 최대 4개 정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료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이 진단 키트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검사 키트 배포를 위해서 6억 달러 정도 현재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우편으로 배송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게 되면서 이제 그 진단 키트 공급 업체들이 누가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 12개 진단 키트 업체가 선정이 됐고 여기에 또 엑세스 바이오가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억 달러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2억 개 정도의 진단 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단 키트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 업체를 통해서 현재 진단 키트 공급 받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 업체 포함이 되게 되면서 엑세스 바이오가 공시를 통해서 1,180억 정도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뭐 상대업체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돼 있지만은 뭐 최근에 어떤 이런 이슈를 봤을 때 엑세스 바이오가 보건복지부 쪽으로 공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신빙성이 있는 이 얘기라고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2022년도 매출 대비해서 11.5% 가량 되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크고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0.9% 정도 현재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용이하다라고 하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11,500원에서 12,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선저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 바이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선저가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